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 그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 죽음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 목격하면서... 또, 제 직업 자체가, 또, 의료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고, 또, 떠나는 모습도 보고, 또, 그러한 가운데 많은 참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직접 대해본 것이, 물론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았지만 그건 뭐 어릴 때라 그냥 뭐 이렇게 참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 이독일의 20대 초중반에 유학을 가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기 전에 어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바로 시작이죠 그때 치과의사인 어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라크에서 온 이제 독일에 공부하러 온 학생인데 치, 어, 치과 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환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됐으니까 어, 관이야 네가 한번 이건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서 흔쾌히 그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고. 췌장암에 그 걸린 어, 토마라고 하는 어, 독일 사람의 집에 이제 시간제로 가서 이렇게 뭐 돌보는 것입니다. 뭐든 음식도 먹여주고, 일으켜 세워 운동도 해주고, 뭐, 대소변을 보면 또 갈아주기도 하고, 뭐, 이러한 그, 이 간호사적인 일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이최장암이라고 진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점 이제 뭐 음식도 못 드시고 나중에 우유 만들게 하다가 이제 그 부인이 아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온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이제 먹, 먹는 것은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숨을 막아프게막 막 쉬는 겁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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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한 2, 3분 정도 그렇게 크게 숨을 쉬더니 그냥 숨을 후 하고 내뱉더니 딱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추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죽은 그런 시신이 되고 말예 걸. 그걸 직접 목격하면서 근데 한 가지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어,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뭐 예수를 잘 믿을 때도 아니니까 모를 때죠. 그런데 마치 그 영혼이 그 숨을 통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뭐좀 충격이라 그럴까요.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현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뭐 의학 공부를 하면서 또의과대학생으로서 알바를 하면서 가지 죽는 사람도 많이 보고 나중에 의사가 돼서도 참그뭐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응급실에 와서 예, 이게 음독을 한 사람도 있고 뭐 목을 매다가 줄이 떨어져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제초제를 먹은 사람, 뭐 파리약 먹은 사람, 뭐 별아별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온몸이 파르르 떨면서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그냥 바람이 나서 그냥 확김에 제초제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제초제라는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다른 독약들은 파리약이나 이런 건 별건 아니에요. 다 세척을 하면 되는데 제초제를 먹으면 이 식도가 그냥 구멍이 나버리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흡수가 돼 가지고 가망이 없어요 이 결국은 참그 얼굴도 아주 어여쁘게 생긴 한 40대 여인인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온 아, 몸을 파르르 떨면서 그냥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다른 방법이없어요 심폐소생술 그 의미가 없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젊은 청년인데 말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온 응급실이 떠나가도록 그냥 막 회개를 하는 거야 눈물로 해. 음. 다행히 그 청년은 살아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심장이 멈춰서 들어오면 그냥 심폐소생술 하고 그냥 불어넣고. 어? 그거 뭐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뭐 갈비뼈가 부러져 부러졌지만 그럴 정도 했지만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 뭐몇년 전에는 뭐 진료실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자기 대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응? 어? 그막 웅성거리고 막 난리 났지 간호사가 아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이 갑자기 숨이 멈췄네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하고 같이 그냥. 심폐소생술하고 불고 그냥 갑자기 하다니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냥 너무 그냥 신기하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어 그래서 이야 이 사람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말에 종이 한장 차이다 종이 한장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몇번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이 연하단에게 이러한 사정을 호소하니까, 연하단이 위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하단에게 말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야. 내가 주는 위경이 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잠깐이면 내가 한 걸음 옆으로 비껴가면 죽는 것이라니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 왜온 것이며 도대체 인간은 왜 살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 그야말로 생, 노, 병, 사나아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인가 음 그리고 죽을 때 모습도 왜 이렇게 다양한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각양각층에,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그야말로 금수저라 그러죠. 그렇게 잘뭐 어려움 없이 자라나고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그야말로 먹지를 못해서 약하고 병들고, 문제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 좀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옛날에 못살때 얼마나 이 보릿고개 시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그 앞에 소나무가 말이야, 껍질이 다 벗겨지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어,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한두세 명은 항상 한 줄에 꼭한두 명은 밥을 못싸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시락 싸서 하나씩 응? 이렇게 해서 도시락 뚜껑에다가 밥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좀 너무 불공평해. 음. 그리고 죽을 때도 부자들은 뭐 허화스럽게 말이야, 뭐 장례식 하고 말이지. 그 장례식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하는지.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예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평생 동안 부족함이 없고, 나사로는 거지가 돼서, 그죠? 부자들이 먹고 남은 부서륙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부자는 거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냥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또 화려한 관에 넣어서 땅에 묻히는 이러한 화려한 예식을 가해.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뭐 누가 시신을 거둬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그그 그 당시 시대에는 거지들은 그냥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린 거야. 그뭐뭐 물건짝도 그런 물건짝에 휴지통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이 성경에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별 문제 없이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떠난 사람이나 또 거지와 같이 그냥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부자는 저 음부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야말로 낙원에서 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하는 경우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사람을 거론한.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거론했다 이거야. 왜냐, 실제적인 사건이라.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그 부자인 그 사람은 불구동이 속에서 물한 방울 좀 없는 곳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품고 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이 나사로를 내게 좀보내주어서물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타들어가는 혀에다가 찍어 나로 선을 개하소서 내가 참을 수가 없나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참을 수가, 물한 조각이라도 내 혀에다만 좀 뿌려주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는 큰 구름이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 어?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러자 그 부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어? 잠깐이라도 저 나사로를 저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다시는 나와 같이 이런 곳에 오지 말게 하옵소서 전에게 하옵소서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설사 죽은자가 살아나서 기적을 보일지라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뭐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지라도 주의 종이 전하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러한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사람은 죽을 것을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동물들이 죽을 걸 알지 못해요, 동물들은. 음? 그러나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왜냐면 다 죽고, 누구 죽고,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어. 나도 병들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며칠, 몇 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뭐 그냥 돈을 얼마나 쏟아 봅니까. 검진도 하고, 뭐 보약도 먹고, 뭐, 면역항, 면역주사도 하고, 좋은 뭐, 음식도 먹고, 좋은 약이랑, 약이랑 비타민 뭐, 뭐, 할것 없이 여러 가지 좋은 그 약들을 먹고, 삶의 연장, 이 죽음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은, 뭐,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현재 살아있는 것. 아 인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이 아메바로부터 이게 점점 점점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나? 뭐 이런 기원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연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 뭐,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여러가지 연구가 많아. 응. 물론, 진화론을 뭐, 주로 현대 의학은 진화론을 믿는 거죠. 창조론하고는 상대, 그, 그런 상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약도 다 짐승을 통해서 약을 다 먹어보고, 짐승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한다, 이거예 예? 그렇게 해서 짐승들이 괜찮으면, 아, 사람도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약을 투여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장수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응? 여러분, 인간이 몇년더 산다고 해서 죽음 이후의 삶의 양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눈 깜짝할 찰나라.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안개니라. 먼지와 같이.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과 잠깐 찰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에 그것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현명한 자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그러한 삶이 얼마나 내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세요? 많은 종교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요.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뭐 윤회설이 있고 뭐 사람이 평소에 살아을때뭐 얼마나 많은 업을 만들었는가 뭐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뭐뭐 뭐 개로도 태어나고 뭐 개미로도 태어났다가 뭐뭐또그 어? 업이 뭐뭐 뭐 사라지고 뭐면 이것이 또 윤회에서 이게 끊어져서 뭐 깨달음이 오고 해탈이 되고 뭐 이런 그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죽음 이유에 대한 삶에 아니면 뭐 죽어서 뭐 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돌고 말이야. 뭐, 해서 사람에게 들러붙어가지고 뭐, 사람을 뭐, 죽이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예?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디 뭐, 떠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뭐 다시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철학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의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어떤 꿈을 믿으면 안 돼. 무슨 계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틀림없이 800년 이상에 걸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잘못된 경우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말이야.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려니 말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이여 예수님의 탄생할 일한 것에 수차례, 수백 년에 걸쳐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고, 어? 예수님은 어, 마른 순 같이 뭐 이렇게 뭐 풍채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앙상한 가지 같아. 그러나 예, 그는 말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맨 사람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겁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창세계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근거 없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믿는 믿는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믿음인가?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심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자예요. 모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여 여러분 이 무서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어? 뭐, 음부에서 올라오고, 사망과 음부도, 어 아직 지옥에,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지 않은 음부에 있는 자들 다 올라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어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는 심판인데, 그러나, 단 예외가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응?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누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던져진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생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동생 그 박권사가 있는데 그냥 나으면서 너무 힘들게 나셨어요. 하열을 너무 많이 해서 거의 빈사상태까지 갔어요. 막 수혈을 많이 하는데도 잘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그냥 영혼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깨어나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시밭길을 걷고 그냥 그 산과 골짜기를 걷고 뭐 수많은 인생 여정을 다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뭐, 이러한, 뭐, 골짜기도 사라지고, 평지가 나오고, 가시, 가시 덤플도 사라지고, 좀 평탄한 길에 갔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담벼락 같이 그냥 움푹 파인 높은 곳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기를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못 올라가고 있네. 큰일 났네.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위에서부터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이 풀쩍하고, 그 옷자락이 날리면서 툭 안더니 떨어지더니 네가 누구냐 예, 예 내가 저기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자 너는 저 위에 이름이 없어 음. 그러니 너는 올라오지 못해 그러면서 환상 중에 그곳에 그 위가 쫙 보이는데 거기에 그냥 음판들이 쫙 다 있는데 조그마한 도장들이 막 은으로 된 도장들이 쫙쫙 벗겨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름들이 다 있는 것이 그 보이는 것이 자기 이름은 없다 이게 우리 어머니 이름은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네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네가 저기 올라가려면 다시 내려가서 저 이름을 이름이 새겨진 다음에 올라와야 되느니라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그냥 기적적으로 의사의 어떠한 그이 이 수혈한 것이 잘 돼서 그 깨어난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나 나를 유치원 기독교 유치원에 보내고 이제 그때부터 그 기독교와 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된 것좀뭐 믿음이 갑니까? <laughs> 예?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네. 이 생명책에 기록만 되면 심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심판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데, 예? 더 이상,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란 말은 완전히 그냥 축출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범접지 못하도록 축출한다는 그게 아나테마란 말입니다.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이 판단하기에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가 내 주먹을 믿으리라.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내가 유산을 하고 말았어, 유산. 응? 그거 너무 큰 충격이야. 아니, 내가, 이 죄지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어?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야,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이토록 효과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말해 그 죽음에 대한 이러한 것을 충격을 받은 제자 신도 그런 거예요. 그 토마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내쉬면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20대 초반의 참 청년이 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있겠, 있겠구나 떠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거기는 뭐~ 따라가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영안실에서 뭐~ 삼뭐 일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니까 바로 장례사가 와가지고 턱턱턱좀 화장 좀 하고 옷딱 입히더니 전화 딱 해서 가족들 몇 사람 와서 딱 어~ 그냥 묵념하고 그냥 그냥 가더라고 그냥 음~ 그러니까 그 일단은 사람이 죽는 것은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은 없지만 바로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럴 바에 내 주목을 믿지.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그 자녀, 자식이 엄마의 뱃속에서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회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어, 목사님이 됐어요. 예.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 그래, 구원은 받아야지.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인생을 좀 즐겨야 되잖아. <laughs> 아직 젊은데. 에? 그분은 아주 그 선생님이신데, 높은 어, 지위를 가진 선생님.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참 못된 짓을 한걸 내가 다 보고 옆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더군다나 예수를 믿어야 될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아니라는 거라 인생은 좀 조금 즐길 것은 즐겨야 되지 젊었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못 하잖아. 그러니 내가 죽을 때 잠깐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 간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지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 어리석은 자여. 내일 일을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태어날 때에는 어 어디에 정해서 하지만 떠날 때는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전에는 태어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면 그 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 그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냐? 그렇지 않니하면 어디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뭐 어떤 복음입니까? 회개의 복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2절인가요? 예, 12장 18절인가. 사랑하는 내종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종이니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알리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살고 뭐뭐 뭐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심판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단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제낸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법도 그거죠 한번 정제된 법은 다시 법에 다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건 틀림없이 아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이미 심판을 뭐했어요? 받았어요. 누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심판을 이미 받은 자는 다시 심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있고 나름대로 착한 삶을 사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형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예수님 앞에는 다 서야 된다. 아, 아무리 종교 지도자도 뭐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음에 뜨도 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이러한 자들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까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어? 그 이슬람 선교 전문가인 톰 도일 목사에 따르면, 무슬림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선교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죽음이야,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슬림 세계에서는. 응?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왜 그랬을까요? 꿈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너무 갑자기 요사이 범물처럼 터졌어요. 그 무슬림들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꿈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도 그그 그 저기 그 일기 있잖아요. 그 어? 난중일기. 예. 무슨 일기? 난중 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음. 그거 보면 여러 차례 나는 그 난중 일기 여러분 말.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 도인과 같은 분이 나타나. 예. 그래서 네가 지금 전쟁이 내일 나가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것이야 가르쳐준다니까 어? 그러면 그그 도의 하얀 옷을 입은 그 선인이 뭐마귀까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충장 어린 그러한 마음에 감동해서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든 모르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명량 해전 일어나기 전에 뭐 옥포 해전 전에 뭐 그러한 그 선인이 일어나서 가르쳐 준 대로 전쟁을 하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제 마지막 삼경이 지나서 뱃머리에서 이순신 장군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하늘이시여. 천지신명이신 하늘이시여.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여 싸우니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에 들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 그 노량 해전에서 지금까지 해전 속에 있는 전과가 가장 큰 전과야 그게 예, 엄청난 전과를 바로 노량 해전에서 마지막 해전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일본의 수군들이만 수만 명이 몰살을 했어요 그때 우리 우리도 물론 당했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아서 참 어. 참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 그러나 이와 같이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라든지 구원을 미루는 자라든지 또뭐 예수 믿는 것을 거역하고 핍박하는 자라든지 이러한 저주를 받은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가 차단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그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 구원을 받을까? 아, 내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아니까내 자신을 바라보면 은 내가 심판을 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착각이라 이거예요. 응?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딱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라. 맹신이라는 말은 맹신 자체가 뭡니까? 그냥 내가 구원 받은 걸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구원파들이 하는 거 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시와 때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언젠가 한번 제가 뭐뭐 침례교회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건 침례교가 아니고, 그 구원파들 집회. 그래 갔더니 형제 구원 받았습니까? 아, 네,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았어요? 그 맨날 며칠 언젠 지 압니까?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건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에서 죄사한 받은 건 확신합니다. 그 형제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시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구원의 시기를. 그래서, 아, 이건 이단이구나, 내가.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박차가 나왔는데, 사랑은 여러분, 구원의 맹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제수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무슨 뭐, 뭐, 어떤 뭐, 뭐, 암시로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내가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 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내 말을 듣고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행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실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런 한 사람도 없어요. 응?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어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 물어 주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심판에 임하지 아니하는가? 어떤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 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두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정죄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단한 가지예요. 뭐예요? 행위의 심판인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는 심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멸류관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막 천국에 가기만 되면 됐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다살 곳이 달라. 집이 크고 작고 다 달라요.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또한 많은 약물이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자에게는 목자가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이러한 멸류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맹신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떠한 어떤 영지주의적인 영적인 지식을 알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그걸 인정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정죄함을 받았노라. 그러니 너는 영생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만, 그러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시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로 아직 믿지 못한 자는 그야말로 지금 빨리 우리가 시간이 바쁩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언제 내일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터키에 지진이 갑자기 차다가 이런지 이 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장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걸. 시간이 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 영접하여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심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심판을 면제 받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